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Let us go to the Lord's house. 주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2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질이 좋죠? 네. 제가 어제 저의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좋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 깜짝 놀라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퇴근하자마자 가서 그 마이크가 딸려있는 그 이어폰을 하나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이제 저렴한 걸 사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없이 계속 녹음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음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다시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께 음질 좋게 동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그 과정에서 그분께서 저에게 이미지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시편 119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오늘 7시쯤에 올라간 것은 220편이었고요. 그래서 119편은 이제 어제 올려드렸는데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편 119편 형제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은 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준비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 또 요즘은 자주 빼먹고 매일매일 올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꾸준히 보고 계시다는 말씀에 정말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좀 부끄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요. 또 이분 외에도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1절입니다. A Song of Ascents of David. 네, 오랜만에 다윗의 시입니다. I rejoiced with those who set me.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Let us go to the house of Yahweh. 여호와의 집에 같이 올라갑시다. 라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는 기뻐했노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합시다.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다윗은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And now here we are.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Standing inside your gates, O Jerusalem. 예루살렘아, 우리가 너의 문 안에 서 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물론 그 당시 다윗 때는 이제 장막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장막, 성소, 그분의 집이 있는 그러한 성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 기쁜 거죠. Jerusalem is a well-built city. 예루살렘은 잘 지어진 성이다. 성경에서 성이라고 하면 city,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city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이라고 하죠. Fortress는 요새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성, 시온은 Fortress라고 해요. 요새라고 하고 예루살렘은 city, 성이라고 합니다. 도시. Its sinless walls cannot be breached. Sinless는 끊긴 데 없다라는 말이죠. 끊기지 않은, 끊김이 없는 그런 벽들은 절대로 breached, 깨트릴 수 없다. breach, 뭐 위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break랑 뭐 유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말 견고한 성이라서 그 누구도 그 이방 그 어떤 이방 나라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이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All the tribes of Israel, Yahweh's people, make their pilgrimage here.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순례를 한다. They come to give thanks to the name of Yahweh.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옵니다. As the law requires of Israel. 그 법,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 바로 그분의 이름이 계신 그 성소에 나와서, 예, 나와야 했죠. 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Their thrones for judgment was set. 그곳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심판 혹은 판단을 위한 그런 혹은 다스림. Judgment는 단순하게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사기를 judge라고 하죠. judge는 사사를 뜻합니다. 사사는 심판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스리다는 의미가, ruling이라는 의미가 더, 그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 보좌가 세워진, 보좌가 앉혀져 있는 그런 곳이죠. 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The thrones of the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에 보좌들입니다. 다윗의 집은 바로 다이너스티, 왕조를 가리키죠.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그런 왕권이 계속 이어지죠. 그 왕권, 그들의 다스림, 다스림이 있는 성이라는 거죠. 다윗의 집안이 중간에 끊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집을, the house, 다이너스티를 이어가신 바로 참된 다윗의 씨시죠.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그러니 그러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May they be secure who love you. 너를 사랑하는 그 자들이 secure, 안전할지라. 다른 성경에서는 prosper, 번영할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네, 다윗의 집에 보좌들이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기도,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평강과 그런 secure, 안전함과 prosper, 번영이 있다라는 거죠. Peace be within your walls. 너의 벽들 안에 평강이 있을지라. And security within your towers. 너의 타워들, 뭐 요새랑 어떤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의 요새 안에 있는 안에 security,
안정, 안전, 뭐그 보안, 뭐 이런 말이죠. peace, 뭐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은 잠시 교회로 지금 발전이 되었죠. 이제 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발전 또 영원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절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끝나야 되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셔서 거짓되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peace와 security와 그런 기쁨과 영광과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영원한 그런 새 예루살렘, New Jerusalem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국, 그러한 다윗의 집의 보좌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For the sake of my brothers and friends,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을 위해 I will say, 내가 말할 것이라. Peace be within you. 너 예루살렘, you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안에 평강이 있을지라. For the sake of the house of Yahweh our God, I will seek your prosperity.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해 내가 너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구할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